좀 뭐랄까 이렇게 외국에서 요리를 이렇게 해오면서 뭔가 인종차별도 적지 않게 겪어봤고 충동적으로 인생을 사시는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규칙 안에 사는 걸 좋아하긴 해요. 제가 알기로 그 아침에 베이글도 필요하시다고 들었는데 이상한 것도 듣고 저 아닙니다. 혹시 마술적 사실주의를 구사했다고 생각되시는 본인만의 요리가 있으실까요? 놀이공원하고 레스토랑의 그런 중간쯤? 별마당 도서관에 멋진 부제를 혹시 붙여주신다면? 책 한 권 한 권이 별 같아요. 은하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책을 펴다, 별을 품다, 쉼과 만남,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별마당 도서관 4주년을 맞이하여 손종원 셰프님과 함께 총 3번에 걸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라망시크레의 헤드 셰프 손종원 셰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님. 오늘 별마당 도서관 4주년 기념 온라인 토크 콘서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의미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망시크레 손종원 셰프입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었네요. 벌써부터 오늘 어떤 책을 선정해 오셨는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오늘 선정해 오신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위해 준비해 온 책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제 콜롬비아의 작가 가브리엘 갈시아 마르케즈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아, 네. 혹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방황에서 두 번째 주제는 열정으로 넘어오면서 책에 있어 뭐 열정 가득한 그런 책을 골라봤어요. 그리고 또 열정하면 약간 남미잖아요. 남미기도 하고 이렇게 제목처럼 콜레라 시대의 사랑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금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이 좀 조금은 달래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오늘 골라봤습니다. 네, 큰 의미가 있는 책이네요. 제가 알기로 이 책에서 남자 주인공이 한 여자를 50년 동안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50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사랑에 대한 그 열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은 셰프님은 가장 열정을 갖고 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요리겠죠. 네, 요리인데 요리에 정말 이렇게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이렇게 외국에서 요리를 이렇게 해오면서 뭔가 인종차별도 적지 않게 겪어봤고 또 뭐 좀 제가 이렇게 이른 나이 시작을 한 게 아니라서 요리를 뭐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열정을 갖고 있었기에 감사하게도 네 그런 이러한 것들을 좀 어떻게든 견뎌내오고 네, 이겨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너무 성공하신 분 같으신데 소위 성공이라고 불리는 곳에 도달하신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스스로 약간 정해진 그런 삶의 규칙에서 잘 안 벗어나시는 것 같은 네 혹시 맞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충동적으로 인생을 사시는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규칙 안에 사는 걸 좋아하긴 해요 확실히.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이제 뭐 운동을 가고 또 운동을 갔다가 뭐 일을 나가고 네,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씻고 뭐 눕고 네. 그런 게 반복되는 거 안에서 되게 행복을 찾아요. 근데 또 그런 거 반면으로 뭐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는 뭐 그런 일탈 또한 좋아합니다. 이 추천해 주신 책의 작가 가브리엘 마르케스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마술적 사실주의를 구사하는 작가로 유명하거든요.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에는 인과 법칙에 맞지 않는 문화적 터사를 의미하는데요. 저는 셰프님의 음식에서도 마술적 사실주의를 사실 느껴요. 혹시 마술적 사실주의를 구사했다고 생각되시는 본인만의 요리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라망시크레에서 하고 있는 요리가 뭐 가격 면에서나 컨셉 면에서나 이렇게 매일 접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매일 접하고 매일 먹는 그런 요리는 아닌데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놀이공원하고 레스토랑의 그런 중간쯤 그런 사이에 있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음식을 딱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뭔가 음식을 이렇게 딱 받았을 때 눈으로 보고 뭐 코로 이렇게 향을 맡고 귀로도 설명을 듣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네, 촉감을 느낀 후에 이렇게 입으로 맛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당히 복합적인 경험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테이스팅 메뉴, 그러니까 코스 메뉴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지금 메뉴의 첫 번째 요리인 이제 꽃놀이라는 요리가 있어요. 약간 꽃을 형상화한 그런 요리들인데 그런 요리도 이제 손님이 받으셨을 때 아 하는 이렇게 탄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리가 아닐까 싶어요. 배가 고프네요. 배가 고프세요. 네. 그럼 라망시크레의 헤드셰프로서 본인의 요리에 새로운 장르와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이름을 혹시 붙이시고 싶으신가요? 뉴 경양식? 네. 그 이유는?
경양식이란 게 사실 서양의 요리라기보다 서양의 요리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 자리를 잡은 걸 얘기하잖아요. 뭐 돈가스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레 이런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일상의 자리를 잡은 그런 요리인데 이런 음식들로 인해서 한국의 식문화가 더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이렇게 제가 하는 요리를 통해서 한국의 식문화가 좀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라망시크레가 컨셉에 맞는 공간의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주는 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별마당 도서관에 멋진 부제를 혹시 붙여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사실 라망시크레 공간만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구석구석 닿지 않은 그런 공간이 없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조명, 식기, 테이블보 이런 것부터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온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공간이 주는 힘이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도 뭐 별마당 말씀하셨는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별마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책이 되게 많은데 책 한 권 한 권이 별 같아요.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책들이 하나하나의 별이 되어서 이렇게 뭐 약간 은하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은하수 약간 어떨까요?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책 하나하나가 별 같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곳은 그럼 굉장히 맑은 하늘 같네요. 그렇죠. 네. 시골 하늘 은하수 같은 되게 감성적이시네요, 셰프님. 그렇습니다. 한 명의 사람이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기까지 인생에 축적이 필요하듯 셰프님께서도 지금의 아이덴티티를 가지시기까지 많은 인생의 스승들을 만나서 경험을 축적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신만의 색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셰프라는 직업 자체도 그렇고 뭔가 화려한 예술이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어제 했던 일과 뭐 오늘 같은 일을 하면서 이제 어제보다 오늘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일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또 행복해하고 뭔가 이렇게 상당히 단순 반복적인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약간 예술보다는 약간 기술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단 기술을 반복하여서 기술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지에 이르를 때 그럴 때 약간 색깔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네, 네. 라망시크레 여기 제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라망시크레를 한번 갔다 오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라망시크레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모두가 다 아시는 내용 같은데 라망시크레에서는 명동의 거리 음식을 컨셉으로 요리를 내놓았다는 너무 많이 소식을 접하는데요. 그럼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들에서 영감을 떠올리실 때도 많으실 것 같은데 경험을 본인의 무기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은 예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기라 그러면 조금 약간 너무 무서운 느낌이 있는데 네. 뭔가 이렇게 경험에서 직접 이렇게 요리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감을 영향을 많이 받는데 네. 네. 작년에 앙리마티스 전시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서 컬아웃이라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잘라서 붙여서 만든 그런 마티스의 작품을 보면서 이제 요리에도 이 방법을 적용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양한 뭐 색의 야채즙을 내가지고 네, 그런 따로따로 섞어서 만든 그런 요리도 있고 뭐, 네. 그냥 예술을 하시는 분 같아요. 이렇게 이런 별마당 도서관에 오셔서는 책으로 영감을 받으시고 또 전시회나 어떤 곳에 가서는 그 작가님들의 또 영향을 받으시고 그거를 또 내 거로 소화시켜서 아니면 조합해서 이렇게 하나의 아트로 만드시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서 셰프님하고 지금 이해까지 했지만 너무 매력을 느낍니다, 저도. 그러면은 셰프님이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인물이 혹시 있으실까요? 한 명 인물이라기보다 뭔가 이렇게 저에게 배움을 주신, 저를 가르쳐 주신 그런 셰프님들이 뭔가 생각이 나는데 되게 다양한 걸 배운 것 같아요. 뭔가 뭐 다양한 분한테 다른 걸 배웠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일한 곳에서는 이제 셰프답게 생각하는 법하고 셰프답게 일하는 법 이런 걸 배웠고 두 번째는 이제 음식에 대한 집중하고 뭐 섬세한 음식 그리고 이제 그에서 나온 아름다움 이런 걸 배웠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좋은 식재료를 찾아야 되는 그런 열정 네, 그리고 그런 좋은 식재료를 대하는 그런 자세 이런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런 걸 가르쳐 주신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죠. 셰프님이 이렇게 여기저기 어디 좋은 레스토랑에서 같이 근무를 하시면서 그런 영향을 주시는 분들 아니면은
일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보고 배워지는 그런 네, 것들. 맞죠, 맞죠. 네. 혹시 마지막으로 인생에 좌우명 같은 게 있으시다면은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셰프님의 좌우명을 공유해 주시면은 아주 뜻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저희 주방 라망식사 주방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가운데 그런 문구가 걸려 있어요. 이제 영어 단어로 evolve라고 써 있는데 진화다라는 네. 네, 진화다라는 뜻이 뭔가 이렇게 갖고 있는 열정을 단순히 이렇게 불태우면서 끝이 아니고 그 열정에 따른 노력을 실천해서 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살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진화하다. 손정원 셰프님의 좌우명을 들어봤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 아이덴티티를 가진다는 것. 그건 나를 관찰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정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이 시국, 많은 것이 제한된 지금이 나 스스로에 대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아닐까요? 손정환 셰프님과 함께하는 별마당 도서관 4주년 기념 온라인 토크 콘서트. 오늘은 손정환 셰프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연주곡이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운드트랙 별도 건지기 JJ 문정재였습니다. Thank you.